에이씨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깔소라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컨텐츠는 땅속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do this, man, bro. 가자! 양생성알, 뼈다귀, 쿠키, 실, 철. 일단 파죠. 어? 어? 이거 뭐임? 하윙? 엔더 모시기라고 써있었거든요? 저기에서 이제 엔더 진주랑 그런 것들이 나오나? 오! 또 나왔어! 아 이게 아니 이게 외국어라서 이해가 안 되네. 일단 오케이. 야야 너 여기 들어가면 어떡해. 아니 내가 여기 파고 있잖니. 어? 뭐야 뭐 줬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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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해석해. 뭐 줬는데? 너 뭐 줬어? 큰일 났군. 해석이 안 되는군. 일단 땅을 좀 파보죠. 일단 여기 지금 위치가 57. 아래로 내려가면 뭐 다이아나 이런 것들이 나오나? 절대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어우 또 나왔다. 뭐 색깔별로 주나봐. 근데 이거 내구도가 아 부셔지지 않음이네. 오케이. 아니 이거 효율이 붙어있어가지고 철고급으로 빨라요. 그래가지고 뭐 새로 만들어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곡괭이를. 그리고 어차피 부서지지 않음이잖아. 어 또 나왔다. 브레이브. 어 회색. 오! 뭐야 이거 상자. 오 나이스. 오 또 이름이 다 달라 또. 달걀 나이스. 얘 까보자. 어, 안 나와. 어? 어? 어, 얘들아, 반갑다. 어, 좀 기다려봐봐. 어? 돌트? 어, 잠시만. 얘네가 저건 것 같은데? 블록을 주나보다? 근데 저 블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냥 죽이면 되는 걸까? 얘는 돌트. 잡아봐. 어, 맞네! 아, 오케이. 얘는 그레이브. 자갈이지? 어 자갈이네. 야 그러면 어차피 많이 주잖아. 양을 많이 주니까 잡자. 나무 줘봐 나무. 어 그치 바로 나와. 세상에. 아 맞네 엔드돌. 얘는 네더석영. 어디다 쓰냐 이거. 자갈. 자갈이 되게 많이 나온다. 오 다이아. 세상에. 요번에는 뭐야 머리 좋네. 와 대두. 일단 원목을 작업대로 바꿔줍니다. 제작대 뽑았으니까 화로 하나 만들고 고기를 구워야 되는데 뭐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진짜 다른 게 없다. 양을 통해서 생존을 하는 시스템이어가지고 다른 걸 안 주네. 드롱 이건 뭐지? 너 뭐임? 아 나무구나. 레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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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금석. 아 근데 다이아 줄 거면은 좀 더 줘봐. 뭔가 갈수록 안 나온다? 10개 넘게 캤는데 알을 안 줘. 뭐야 이거 무조건 소환해야 되는 건가? 어, 뭐야 얘네. 왜 오자마자 타. 니네 왜 그래? 불타진 않네 내가? 잡자. 아 네드랙. 어 양고기 익혀서 나와. 아 너무 좋아. 쟤도 잡자 그냥. 어 땡큐. 어 이제 나오네. 이제 바로 나온다. 아니 아까 10개 넘게 캤는데도 안 나와가지고 왜 안 나오나 했거든? 알고 보니까 알을 소비해줘야 나오나봐. 아 알을 소비해줘야 나오는 게 아니라 양을 잡아야 나오네? 어 얘들아 기다려. 오케이. 아닌가? 상관이 없나? 그냥 랜덤인 건가? 얘 처음 보내다. 오 석탄! 바로 써. 양의 마리수에는 딱히 영향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그냥 랜덤인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양들 개판이니까 여기 밑에 파가지고 양들의 공간을 만들어줍시다. 시끄럽네. 자 지금 양이 상당히 또 많아졌어요. 여기 이 친구들 다 풀어놓고. 어? 뭐야 이거 되네? 기다려봐 그럼. 흙을 여기다 풀어야겠네. 흙을 지금 여기다 심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벌써 바뀌었어? 아까 먹은 상자에다가 지금 조약돌 다 채워넣는 중인데 되게 많이 먹었네? 되게 많이 캤다. 그죠? 더 캐보자. 뭔가 다른 아이템이 나올 거야. 특이점이 있을 거야. 아니 물이라도 주든가 생각해보니. 어! 다이아다. 다이아가 나왔어. 아! 아니네. 얼음이네. 어! 얼음이 나왔다는 거는 농사지으라는 얘긴데 이거? 일단 괭이 뼈가루 제발. 아니 그렇지! 하나만 나와도 돼.
이렇게 해두고 어 안 바뀌네. 일부러 한 건데 안 되네. 야 이거 게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벌써 30분째 지금 땅만 파고 있는데 게임이 아직 가늠이 안 잡히네요. 그래도 일단 농사를 짓게 될 수 있어진 게 상당히 좋은데 이거 왠지 철일 것 같은데? 그렇지 철이어야만 했지. 어 붐 일로와. 오! 뭐야 이거. 아 이런 식으로 게임하는 거구나. 아 훌륭하네. 게임 이거 괜찮네 시스템. 아 이러면 다이아를 잡으면 안 됐는데. 아 아까 다이아 잡아버려가지고 세상에. 아 진짜 큰일 났다. 내가 복을 내 발로 찼어. 뭐 어쩌겠어 내가 외국어를 모르는데. 어 스미마셍. 뭐 다이아 양이 또 나와준다면 이제 그 친구를 건들면 되죠. 뭐 또 나오겠지. 좋게 생각합시다. 깔수의 모토 아닙니까. 긍정적으로 살자. 언제부터? 제발 다이아. 제발 다이아. 아니 왜 또 안 나와. 어 에메랄드다. 근데 이거 내가 볼 때 좀 치우자. 안 되겠다. 요렇게 해두고 여기다가 흙을 심어. 요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어 얘를 풀어놔. 얘도 풀어놓고. 오! 드디어 좀 쓸모있는 거 나온다 이제. 니네 거기서 살아. 어 나오려고 하지마. 오! 뭐야? 아니 나 이거 이제 알았네? 얘가 있으면 얘가 이걸 퍼트리네. 와 몰랐다. 야 너 안쪽으로 들어가봐 그럼. 어. 아 훌륭한데 너? 요번에는 덜트. 어 덜트 좋아. 얘가 진짜 레전드네. 어? 이거 어 나이스 무한물 완성. 오케이. 여긴 큰일 났다. 야 이거 덜트 좀 한 마리 더 나와봐. 어 여기 사업 실패했어. 이거 빨리 다 죽여야 돼. 여기에서 이러지 말고 저기 저 절로 가. 어 이거 안 돼 이거. 여기 망했어. 흙 좀 더 줘봐. 흙양 흙 드랍하는 애 좀 줘봐. 지금 저기 개판 났어. 아니 아까 전에 저 흙양 있잖아 개를 잡으면 안 됐어. 아니 그러니까 털을 깎으면 안 됐어. 그냥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심정이라고 해야 될까. 그것 때문에 지금 양들이 저기서 굶고 있잖아. 털도 생산 못하고. 얘들아 뭐 어쩌겠니 좀만 참아라. 형이 놀고 있진 않는다. 어 일을 하고 있지. 어 버텨봐봐. 잠시 후. 야, 이제 좀 쌓였다 이거. 확인해보자. 어... 돌트! 얘들아! 얼른 퍼트리렴! 퍼트렴! 지금 제가 뭐 해주고 있냐면 땅을 늘리고 있어요. 땅 늘려줘야 게임이 돌아가거든요. 일단 돌트가 나오는 그러니까 흙이 나오는 양들이 좀 늘었어. 그래서 좀 채취를 해줄게요.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오케이. 얘네만 좀 살리자. 자, 흙이 4개가 나왔고 이제 여기를 늘려줄게요. 둘... 셋, 넷. 요렇게 하고 이 친구들을 좀 밖으로 데려가야 돼.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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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 그래, 이렇게 밟아야지 친구야. 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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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냥 무한정 늘리기만 하는 거임. 뭐 아무튼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왜 다이아는 안 나와주는 거야? 아까 그 친구 잡았으면 안 됐어. 큰일이 났어 그냥. 쓰잘데기 없는 건 좀 다 넣고 각 잡고 한번 돌려보자. 정신 나갈 것 같다. 어, 뭐야 이거? 너 뭐야? 와 핑크. 야 핑크 너 되게 오랜만이다.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핑크 양이 어디 있냐면 하드코어 맵에 제가 돌로 가둬놨는데 그때 이후로 핑크 양. 어? 아 아 게임 진짜 답답하네 이거. 오히려 이게 나을 수도 있어. 어 정신 나가기 직전이어서 오히려 나. 이거 쓰잘데기 없는 애들은 좀 죽여가지고 개체수 조절을 합시다 우리. 오케이 드디어 철곡갱이를 만들 수 있어졌어. 한번 만들어놔 보자. 다른 게 있나. 훨씬 빠르네. 어 잠시만 제가 나오면 안 되는데. 아 거기로 들어가면은. 어 안 돼 안 돼. 아! 아 철! 아 나 진짜 이거 스트레스네. 제가 볼 때는 횃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네요. 어? 이거 뭐야? 인첸트? 일단 받게 해. 오! 발화 발화. 아 좋은데 철 해주는 애가 없어요. 어? 잠깐만 얘 철 아니야? 어! 아 진짜 살았다. 아 나왔네 그래도. 아 레드스톤 좀 그만. 어? 떴다 다이아지.
너 다야지. 아 세상에 드디어 finally. 아, 어 뭐야 이런 것도 나와? 얘 또 뜯었네 풀. 어 나이스. 진짜 살 진짜 살. 빠르다! 이야! 세상에 이거야. 드디어 뭔가 해냈다. 오! 아, 야 다이아 죽었냐? 살았다고 해줘. 아 진짜 제발 말도 안 돼. 왜 나는 행복한 마인크래프트를 할 수 없는가? 인챈트 양이랑 다 날아간 거 진짜 어이 털리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발생한 이유는 진작에 횃불 플레이를 했어야 됐는데 횃불 플레이를 안 했어. 제가 평소에 이제 간말을 건드리는 플레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오늘 컨텐츠의 패착이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철 다섯 개 모았어요. 이제 저는 투구를 만듭니다. 세상에. 와 이제 투구 만들었네. 2시간 10분 만에 투구 만들었어요. 어? 철 투커? 이야! 훌륭해. 철 투커야. 세상에 감격스럽구만. 자 드디어 갑바. 그래서 또 자랐네. 어. 그리고 이제 바지 만들고. 오케이. 야 철 투커 되자마자 바로 철 세트 맞출 수 있는 거 봐봐. 그래 게임이 이래야지. 어. 야 됐다 이제 그만 더 하자. 이제 철 세트 만들어냈다. 이거 뭐로 만들어야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다이아 바르자. 어? 아니네? 그럴 필요 없네. 아니 애초에 다이아가 3개 있었네. 아 이러면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게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입니다. 어 뭐야? 우와 뭐야? 갑자기? 아니 근데 뭐 잡았는데 용암양정이가 나왔냐? 아니 뭐 어떻게 된 거야?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시간 이어서 하는 걸로 합시다. 과연 깔수는 이 컨텐츠의 엔딩을 볼 수 있을까요? 깰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우와! 아니 여러분 제가 영상을 딱 끊고 나서 이상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알고 보니 그 폴란드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외국어. 그게 제작법이었던 것 같아. 내 지금 보여줄게. 아니 알고 보니까 석탄블록이랑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4개를 두르면은 위더 스켈레톤 머리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위더를 잡는 거더라고 시스템이. 그리고 이거 시스템이 너무 위험하다. 그러니까 양들이 폭사할 위험이 너무 크다 이거. 그래서 일단 횃불을 다 봐가지고 저 뚜껑 덮자 이거. 안되겠다. 일단 제작대 하나 만들고 반블록 바꿉니다. 그리고 여기를 그냥 싹 다 덮죠. 여기를 덮어가지고 애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제일 급해.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다락문 하나 달아. 어 됐다. 자 지금 석탄블록 4개를 다 모았거든요. 이제 이걸로다가 양머리를 넣으면은 위더스켈레톤 해골이 나오. 이런 식으로 양 머리를 전부 다 위더스켈레톤 해골로 바꿔줘야 돼요. 아 이런 거 어디다 써. 삼지창? 뜬금없네. 어? 다이아다. 떴다 떴어. 다이아가 떴어. 또 뭐 있었나? 아 이거 얘는 이제 철이죠. 인챈트 양이 나와주면 좋겠는데 계속 나오질 않네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면 다이아 양 있잖아요 저 친구를 통해서 얻어준 다이아의 개수가 11개입니다 그리고 석탄을 34개는 얻었고요. 이제 이걸 다 블록으로 만들어. 이걸 이제 둘러주고 양머리 넣으면 위드스켈레톤 해골 나오고 위드를 소환할 위드스켈레톤 해골을 다 모아준 겁니다. 다이아몬드 11개가 있는데 이걸로는 이제 갑바 분. 어 좋아. 철을 이만큼 얻어줬으면 이제 모루를 만들 수 있어졌네. 나이스! 자 이제 모루를 만들었으면 인챈트를 할 수 있는 책이 있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쇠뇌를 만들어서 빠른 장전? 그 정도는 괜찮을 듯. 이렇게 하면 이제 쇠뇌가 나오고 이 쇠뇌에다가 빠른 장전을 바른다. 장전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보자. 빠른 건가? 아, 나 잘 모르겠는데 내가 쇠뇌를 안 쓰잖아요. 빠른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다이아 말고 다 잡아도 되잖아. 고마웠다. 이제 다이아로 머리 써주자. 근데 화살 개수가 상당히 모자르다. 어 많이 빈약하네. 칼도 하나 뽑고. 그리고 이제 위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직선상으로 길다랗게 파겠습니다. 너무 길게 팠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정도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저기에 지금 애들 많이 모여있거든요. 쟤네 잡아가지고 화살 파밍 좀 합시다. 자 이제 이걸로 레깅스까지. 아 여러분 큰일 났네요. 제가 어디부터 안 보여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제 손에 영혼 모래를 들고 있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화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을 구워냈어요. 그럼 돌을 다시 구우면 매끄러운 돌이 나오죠. 그 매끄러운 돌이랑 철기를 이용해서
용광로를 만듭니다. 여기다 대고 자갈을 넣어서 구우면 돼요. 요렇게. 그리고 이 모래랑 가스 눈물을 넣으면 영혼모래가 나옵니다. 제 손에 영혼모래 4개가 있던 이유는 녹화 버튼을 실수로 누르지 않았음. 그리고 이제 삼지창 아까 파밍했는데 이 삼지창에 충성을 2개 발랐습니다. 여기 안에 충성이 있었고 그 충성을 2개를 삼지창에 다 발랐어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미리 닦아놓은 깔수 고속도로를 쭉 지나가서 이 4개랑 위더 스켈레톤 해골 3개를 설치해서 위더를 잡으면 됩니다. 야, 위더 잡는 거 안 나갔으면 진짜 울 뻔했다. 와. 자, 위더를 소환하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위더 잡은 건 하드코어 컨텐츠를 할 때예요. 그러니까 하드코어가 안 올라와가지고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하드코어에서 죽었냐고. 야, 안 죽었고요. 그냥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소환 바로 하고 엔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맞아. 응해. 어, 아, 에반데? 야, 위더한테 한 대 맞으면 바로 폭사야? 아, 잠깐만. 아, 근접에서 맞아서 그런가? 아이템 먹자. 아, 바지는 어디가? 칼이랑 다 어디 갔냐? 일단 이런 식으로 때려보자. 위더야, 화살 맛이 어때? 나 퇴근하자. 나 퇴근하고 싶다, 야. 화살을 다 썼네, 결국엔. 데미지가 은근 된다? 곡괭이가 데미지가 은근 돼! 오오오, 어유어유. 아니, 누가 곡괭이로 위더를 잡냐? 잘 가라.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삼지창 인챈트 해놓고 쓰지도 못했어. 힝. 와중에 바지는 날아갔네. 뭐, 아무튼,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저거 확인해보자. 통계. 블록을 몇 개 캤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돌 6,000개 캤네? 돌 6,000개. 레전드. 자, 뭐, 아무튼간에, 전 이제 이렇게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TNT 양으로다가 엔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풀자. 아, 고생했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우와.